마담 뺑덕에서 신학교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욕망의 모든 것을 거는 운명의 파란을 겪는 그런 남자입니다. 신학교가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고 여자도 밝히고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 올라와 내가 해보지 않은 감정의 표현을 신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도전 의식 같은 게 이제 발달했겠죠. 우리 관객에게 다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덕이의 감정을 잘 잡을 수 있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유성 씨가 하지 않으면 영화를 못하겠다. 남자가 봐도 좀 설레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배우와의 작업이 또 되게 저한테는 신선했고 남자인데도 설레는 덕이의 심정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귀엽잖아 머리가 지금. 어떻게 좀 망가뜨려 봐 좀. 그거 희한한 거. 진짜 일단 찍어봐요. 덕이 역을 맡은 이솜입니다. 어느 날 심학규라는 남자가 찾아와서 그를 사랑하게 돼요. 하고 났어. 워낙 편하고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뭐 하다 왔어 우리 오빠가? 네! 웃어 그러면! 이상하다. 노력하는 모습들이나 본질적인 어떤 배우에 대한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센 감정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도 너무 있었고 중점을 둔 거는 덕이가 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교수님은 꼭 나으셔서 글 다시 쓰셨으면 좋겠어요. 트렌드적인 여배우들한테 볼 수 없는 어떤 자연스러움 그녀 자체가 갖고 있는 원시적인 에너지와 순수한 에너지가 공존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위바위보 1%진 거 알죠? 그때 소리야. 레디. 캐릭터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거를 따라가면서 보게 된다면 재밌지 않을까. 정말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고요. 독특한 성인 동화 같은 마담 뺑덕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교수님이세요? 네. 이 동네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덥죠? 따뜻하네. 이제나 기다리지 마. 사랑해요. 계속 사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심학규 교수님이시죠?